듣는 라디오 채널 MVP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MBTI 얘기를 계속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NTP 이야기로 끝내려고 했으나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댓글 다신 분이 인팁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인팁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인프피가 본 인팁 이야기 한번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엔팁과 인팁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팁의 특징은 I가 있다는 것이죠. 이 I는 내향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엔팁과 인팁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엔팁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인팁은 여행 가는 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하죠. 혼자서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뚝딱이면서 뭘 하는 걸 좋아하죠. 책을 읽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래서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원이 제발 나를 내버려둬입니다. 뭔가를 시키면 귀찮아하고요.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혼자서도 잘 노는 스타일이 바로 인팁입니다. 엔팁은 그래도 남과 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팁은 그냥 내 혼자 뭘 할게. 나 혼자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팁 분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이든 라디오든 자전거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분해하고 뚝딱이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은 경험들이 있는 게 인팁 유형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상에서 만나기가 잘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기 굉장히 힘든 유형이 인팁입니다. 거기다가 이 인팁 유형 분들도 소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엔팁이나 인팁이나 만나기가 힘든데 엔팁은 그나마 외향적이기 때문에 어땠거든 티가 나지만 이 인팁 유형들은 자기가 뭔가 고백을 나 인팁인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만나기가 힘들죠. 이 인팁 여러분들은 인팁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엔팁은 대놓고 지적질하지만 인팁은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약간 수동 공격형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티는 반드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쨌거나 꼬아가지고 지적질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엔팁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 남들로부터 이해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다 이런 대표적인 말로 하게 되는데 하지만 행복한 로봇이라는 거 자기만의 세상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로봇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이긴 하지만 은근히 주류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류 메인스트림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팁 유형들인데요. 그 이유가 세상 사는 원리를 빨리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해드렸죠. 이 NT 직관 사고형들은 원리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세상이 뭔가 어떨까에 대해서 이 인팁들은 빨리 깨우치기 때문에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가 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음습한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세상 따윈 개나 줘버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엔팁은 반대입니다. 엔팁은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가려는 시도를 할수 있는 분들이 엔팁인데 엔팁들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엔팁 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잘 없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아까 제가 말해드렸죠. 이 엔팁 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니컬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자기 성향이 약간 시니컬함에 속합니다. 인팁 분들은 그러나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저는 이 시니컬함과 유머러스함이 굉장히 공존되는 이분들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머가 넘치기 때문이죠. 인팁의 유명인들을 보면 아인슈타인, 뉴턴, 파스칼, 데카르트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자와 철학자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인슈타인, 뉴턴 굉장하죠. 파스칼, 데카르트. 와, 따라갈 수 없죠. 물론 이분들만큼 인팁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팁 유형분들이 사실 엔팁보다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 이유가요? 뇌향 사고가 이분들의 주 기능이기 때문이죠. 원리를 찾아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팁 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답을 내리잖아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려면 다른 반대의 증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적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잘 고치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IQ들이 굉장히 높고요. 지적인 토론을 즐겨 하고요. 탐구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과학자, 이런 거에 적성에 맞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T들의 주 기능이 원리를 찾는 거에 굉장한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충고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충고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인팁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거의 답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팁은 대화를 좀더 잘하는 것에 유능하다면 이분들은 조언을 하는 것에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조언을 잘 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고요? 귀찮기 때문이죠. 귀찮아합니다. 상당히. 하지만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언을 잘 하게 되죠. 그럼 이 인프피어의 상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프피어는 굉장히 잘 맞죠. 엔티보다는 나은 느낌입니다. 내향형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수동 공격성은 있지만 대놓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인프피어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프피는 이 인팁의 유머러스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인팁과 만나면 굉장히 잘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인팁의 열등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향 감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로부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눈치 없이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TPO를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팁 분들을 눈치가 굉장히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눈치를 안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인팁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반박하실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인팁 분들이 다 맞다고.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빠르고 메인스트림에 안착할 수 있는 인팁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인프피는 잘못 그러거든요. 인프피는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에 안착하지 못하고 비주류에 남아있는 인프피들은 인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인팁 유형분들의 댓글을 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MBTI 이야기는 또 나중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인프피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단 말을 한세번한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